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택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필립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뭔지는 제가 까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구글에서 그 IoT 기기들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개봉하고 막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립스 조명을 사용했었어요. 아, 필립스 휴네요. 필립스 휴. 그런데 필립스에서 이제 그걸 보고 다른 그런 조명 제품도 사용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조명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무슨 조명이냐면 이거는 이렇게 거치해두고 꽂아두면 불이 나요. 그런 조명이고요. 이거는 스트립입니다. 아, 제가 하나 뜯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립으로 돼가지고 여기 뒤에 양면 테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뭐 이런 데 붙여가지고 어플 같은 거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스트립 연장선, 네, 여기 스트립 끝에 보시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있죠. 여기 부위에다가 요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m 연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스트립 오는 거는 총 2m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제 방에서는 이걸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조명은 약간 분위기 있게 세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있게 세팅을 하려면 이런 불을 끄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할 때나 촬영할 때나 뭐 작업할 때나 항상 방 안을 엄청나게 밝게 유지를 시켜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있는 조명을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켜놓다 하더라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친구가 같이 살거든요. 친구 방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 조명 기능들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죠.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칙칙하죠? 천장 등이 있는 게 굉장히 어둡고 방 전체가 나머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라인 밑에 따라서 스트립을 달아가지고 여기 책상 아랫부분을 조금 더 밝게 세팅을 할 거고 여기 동그란 요 등을 양쪽에 그냥 하나씩 둘 겁니다. 일단은 스트립부터 설치합시다. 스트립도 총 4개가 왔는데 스트립 4개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나 두 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나머지 연상 케이블만 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먼저 설치해보죠. 다리까지 하면 좀 별로일려나? 잠깐만 안 켜봐. 오우씨 엄청 밝네. 여기만 이렇게 달까? 아니면 여기 해서 다리까지 전부 달까? 여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많을수록 좋겠지? 그러면 다리까지 합시다. 아이고 씨 너무 밝다. 칼 어디 갔지? 여기 칼밖에 없냐? 이거 연장 케이블은 안에 들은 게 별거 없고요. 꼽이는 거랑 나머지 이거 1m짜리 추가로 있습니다. 길이가 다리까지 딱 두르면 딱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연장 케이블을 이거 왜 있는 거지? 그냥 여기에다가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달아도 돼. 길이가 오! 딱 된다. 아 완벽하다. 이거를 저기다 할까? 뒤에도? 그 뒤에 하면은 뭐 있어. 다리 전체가 밝아지겠지? 과할 것 같음? 한번 해봐. 오케이. 추가로 하나를 더 뜯읍시다. 스트립을 뜯으면 여기 어댑터가 있고요. 어댑터 앞에 돼지코가 이제 나라별로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골라서 꼽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꽂으시고 나중에 뺄 때는 이렇게 빼시면 돼요. 스트립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됐다 뒤에서. 야이씨 야 이거 안 들어가네? 두 개 같이가 안 들어가요? 뭐야 왜 깜빡이야 이건 또. 아 여기도 제대로 꽂혀 있어야 되네요. 아 나 이게 이쪽은 꽂는 거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쪽도 뺐다 꽂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꺼두고 눈 아프니까 나머지를 설치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별 설치할 게 없어요. 이것도 이따 그냥 이거 코드만 꽂으시고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건 꽂은 다음에 케이블이 달려있으면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요. 케이블을 앞으로 하면 딱 되는데 앞으로 하면 케이블이 앞으로 나와서 뭔가
이상하죠? 케이블을 빼고도 사용이 가능해요. 풀 충전하면 3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트립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꽂이는 게 이렇게 두 개만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아 여기 있구나. 이 세 개가 들어있네요. 나머지 나라는 못 쓰는 것 같고 유럽이랑 국내랑 이거 코 두 개짜리 이렇게 총 세 개만 들어있습니다.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는데 이 스티커는 쓸모없으니까 떼치고요. 오우씨 제대로 안 떨어지네요.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요거 있죠. 이게 너무 커요. 이게 너무 커서 저기 멀티탭에 안 들어가요. 바로 옆자리에. 역시 어댑터를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캐드를 쳐야지 이거? 컴퓨터 케이블을 분할시켜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트립을 모니터 뒤에 한번 붙여볼까요? 조금 더 번쩍번쩍하게. 아까 33cm 기준으로 자른다는 게 도대체 어디죠? 가위가 있네. 가위 표시가 있네요. 일단 가위 표기 있는 부분 자르겠습니다. 너무 긴 것보다는 약간 짧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잘랐어요. 이게 보시면 이쪽에도 3M 양면 테이프가 있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써가지고 바닥에 안 굴러다니게 붙여두면 되겠죠? 이제 휴대폰으로 세팅을 해봅시다. 필립스 휴라고 그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조명 설정에 들어가서 조명을 검색을 할게요. 여기 잡혔죠? 휴고 1 그리고 필립스 휴 스트립. 아까 전에 스트립 두 개는 잡았으니까 휴고 하나도 이미 제가 원래 잡은 상태고 그럼 이거를 방 및 구역으로 들어가서 친구방 여기에 나머지 휴고랑 이걸 전부 연동을 하시고요. 그럼 친구방에 조명이 다섯 개가 들어갔죠. 뭐 이 상태로 껐다가 켰다가 다 돼요. 색상도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전부 다 색상에 통일을 줄 수도 있고 하나만 뭐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위에 무드 등하고 조명을 따로 빼서 색깔을 따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일단은 다 묶어둘게요.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 등을 컴퓨터랑 연동을 시킬게요. 필립스 휴의 앱이 있어요. PC용 앱도 있습니다. 휴 싱크 윈도우용 이거를 컴퓨터에 깔아줍니다. 브리지 검색 이게 동일한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될 거예요. 동일한 인터넷망.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기의 모든 회선을 다 물려놔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브리지 가서 버튼 눌리고 와야 돼요. 브리지 가서 버튼을 눌리시면 이렇게 뜹니다. 잠깐 브리지는 따로 사셔야 될 겁니다. 여기 안에는 브리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브리지가 있어야만 이거를 쓸 수 있었나?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리지가 저번에 이제 조명했을 때 조명 세트 안에 브리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없어도 되는데 지금 금방 휴 브리지 뜨는 거 보니까 이거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할 때는 브리지가 없어도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쓰실 때는 브리지가 있어야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공간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버플에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뭐 이거 이름을 뭐 친구 방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조명을 우리 친구방에 있는 조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버튼 누를 때마다 이 조명이라고 이렇게 라이트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총 다섯 개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나가시면 다섯 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친구방 엔터가 저장이 돼요. 이거 떨어져 있냐 엔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PC도 제가 바꾼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명 5개 세팅이 됐고 이제 PC에서 세팅을 하면 조명들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우 지금 너무 밝아요. 이 상태로 뭐 연출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연출 장면대로 이렇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약간 프리셋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거 말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연동을 시킬 겁니다. 게임이랑도 연동을 할 수 있고 소리랑도 연동을 할 수 있고 화면 같은 거랑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음악이랑 연동을 시켜볼게요. 음악을 한번 켜볼게요. 여기도 은은하게 뭐 강렬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반짝이 심하게 눈이 번쩍번쩍하는 게 눈이 아프다 하면 좀 약하게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음악이랑 연동을 하는 거고 비디오랑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색상으로 하는 건가? 어 그렇네요. 색상이랑 연동이 되네요. 화면에 나오는 색상 따라서 라이트가 바뀌어요. 잠깐 불 이거 불을 끄는 게 더 잘 보이겠다. 오 좋네요. 이거 말고 이제 게임이랑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롤 해볼게요. 롤
지금 보시면 제가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조명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비디오 연동한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이는 색상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모니터 뒤에 이 조명을 달아놨잖아요. 나머지를 다 끄고 모니터 뒤에 있는 스트립만 연동을 시켜볼게요. 여기 모니터 뒤에 색깔이랑 이제 이 색깔이랑 비슷하게 맞춰지고 약간 푸른색이라서 모니터 뒤에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라이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가면 약간 초록색이랑 이렇게도 연동이 됩니다. 롤 같은 게임 말고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들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아무래도 화려한 게임들 그만 설치하면서 제가 느낀 장점 지적을 하면 어댑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뭉툭한 어댑터 말고 앞부분은 그냥 케이블로 돼 있고 중간 형태의 어댑터거나 아니면 고정시키는 칩들이 뒤에 있는 저쪽 있죠. 저기다가 어댑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커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어댑터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멀티탭에 두 개 동시 막 이런 식으로 딱딱 붙여서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케이블이 너무 많다 싶어요. 이런 같은 기기들을 어댑터 하나로 여러 개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댑터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그 단점까지 겹쳐져가지고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좀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도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니터 뒤에 장착하는 것만 한번 시간 나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